예, 안녕하세요. 저기 되게 어색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일단 시스터스 필름과 인디플러스 포항이 함께 준비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영화 상영회 퇴근길 영화관을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되었고요. 12월 4일 저녁 7시 반에 상영하는 두 작품 여름밤의 소리 그리고 안녕 부시맨의 두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부시맨 연출을 맡은 김용천입니다. 어린 형제가 여름방학 때 시골에서 보내는 동안 부시맨 영화를 보고 거기서 이제 산속에서 어떤 낯선 아저씨를 부시맨으로 알게 돼서 같이 놀면서 여름방학을 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밤의 소리를 만든 정민희입니다. 저희 여름밤의 소리는 한 소년의 할머니와의 마지막 나날들에 대한 기억에 관한 영화이고요. 이제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좀이 어린 영석이는 그 할머니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할머니에게 막 짜증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이제 할머니가 없는 어느 밤에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밤을 그린 영화입니다. 두분 영화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좀 놀랬던 게 일단 두 영화를 저희가 같이 트는 자리가 없었고 그리고 두분 영화 사실 두 분은 서로 영화를 보지 못하셨지만 사실 되게 비슷해요. 두 분도 되게 과거를 회상하는 영화예요. 어떤 과거지향적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다루거나 약간 이런 영화들이라서 먼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두 분에게 있어서 과거 혹은 어린 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저 혼자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방 안에서 어떤 이모가 빌려다 준 영화를 혼자서 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녹화해놨던 그런 토요 명화 같은 것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그때 좀 인상 깊게 계속 같이 봤던 부시맨 영화가 항상 저한테 다른 슈퍼맨이나 그런 그때 강한 존재들보다 되게 친근감이 왔는 그런 캐릭터였었어요. 어렸을 때의 그 유년기들은 만화나 그런 영화 같은 데서 좀 위안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언젠가 저는 이제 그런 어린 시절과 연관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해왔었어요. 제가 누구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했을 때그 안전했던 제 어린 시절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니면 누가 나한테 해를 입히려고 해도 내가 뭔가 내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 어렸을 때 운전했던 내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어른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뭔가 걱정이 없었던 그 시절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미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마을도 없어졌고, 그런 가족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보고 싶고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크린에 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영화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 감독님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저도 요즘에 좀 하고 있는 고민인데, 사실 그 단편 영화, 특히 한국 단편 영화가 보통 학생분들이 많이 주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시맨이나 비디오 테이프, 아니면 두 분의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한 시골에 대한 기억이 사실 요즘 단편 영화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기억이 통할까? 약간 관객분들이 똑같은 걸 느끼실까? 약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약간 들긴 하거든요. 멀다면은 먼 과거의 얘기일 수도 있고 그 공감을 할수없그 거리만큼 시간만큼 공감을 못할 거라는 예측을 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서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나 이미지들의 폭이 점점 좁혀지는 거를 제가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계속 제동이 걸리면서 어떤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보다도 그 대상을 제가 캐치하려고 하는 이미지들이 자꾸
그 단절을 되는 것보다 제가 오히려 그거를 제가 느끼는 바를 더 담아서 확장을 해서 그들에게 더잘 보여주려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조카가 저한테 투덜거리거나 뭔가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아이가 아이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저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고 사랑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뭘 해줘야 할 때, 내가 되게 바쁘고 무슨 시간이 없고 내가 뭘 사야 되는 게 있어도 뭔가 걔를 위해서 해주고 싶어서 시간을 내어주고 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떠올려 보니까 내가 사랑받았던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내 주변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나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내어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어떤 그런 지점들을 영화에 녹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의 어떤 유년의 기억의 단편들이 아니라 되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굳이 막 어떤 전경 풍경들을 찾아다닌 이유도 그냥 누군가가 이 영화를 봤을 때 그냥 어렴풋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끌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고 저도 사실 외할머니 생각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영화 보면서. 저도 약간 외할머니 항상 방학 때만 제가 맨날 갔었고, 마침 감독님 영화 볼 때쯤에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좀 보면서도 좀 위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보니까. 어쨌든 그 과거의 기억을 약간 살리기 위해서 좀 로케이션 열심히 다니셨고, 두분다 되게 시골? 이런 쪽으로 로케이션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구하시는 데 있어서 뭐, 약간 신경 썼던 부분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그 공간이 사실은 저희 제가 어렸을 때 똑같이 그 나이 때 지냈던 여름방학 때 똑같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집이나 그 앞에 길이나 농길이나 그제첫 로케이션 주변을 쉽게 찾으려고 했던 데에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는데 그 공간을 갈 때마다 이 장면을 찍으라 찍으라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지만 여기에서는 이 장면을 찍어야 되라는 공간이 다 있었어요. 그게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그런 어떤 굴다리 같은 공간도 사실은 하수구 같은 그런 공간인데요. 그런 데가 있었으면 동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예 진짜 동굴을 그 공간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기억들과도 공간이 제가 알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무의식 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의 일치치고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왜그 고레데로 코제 감독님이 한국 오셔서 인터뷰하실 때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그 거기 아파트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섭외했냐 그러니까 섭외해주는 데서 찍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되게 운이 좋으시던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두분또 약간 아역배우분들이 어쨌든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거에서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역배우분들과 작업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나 아니면 또 좋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희 영화 영석 역할을 한 이제 준우 배우는 처음 만났을 때 연기도 경력이 많지 않고 그냥 조연으로 추천받은 친구였는데 제가 그냥 그 친구를 본 순간 그냥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냥 어렴풋하게 떠올랐던 그 영석이가 확 살아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연기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이 친구로 결정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한 번에 들었고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준우가 정말 영석이를 너무 잘 연기해줘서 사실 아이들하고는 저는 소통의 문제나 뭐 어떤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어른들, 현장의 어른들하고 소통할 때 제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게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아역 배우를 쓰다 보면은 촬영 시간을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저희는 주로 밤 장면이 많으면 저녁에 시작해서 최소한 새벽 2시 안에는 끝내야 되는 어떤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이에겐 최대한 이제 맞춰주는데 이제 저희 영화에서는 어른 배우님들이 사실은 제가 많이 죄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시간을 드리지 못했고. 아이 시선으로 정확히 이야기를 꾸려가다 보니까 좀 뭔가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사실 약간 두루뭉술하게
약간 안녕부심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가 정말 칼같이 좀 차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어떤 그래서 관객분들은 좀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 아저씨의 사연은 뭔지 설정에 나왔던 어떤 설정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써놓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틀리지만, 근데 거기에서는 그 아저씨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아니 아저씨 시점으로 해서 주식맨인데, 약간 이렇게 어디 투자를 하고 그런 데서 하다가, 좀 거기서 실패를 하고, 이렇게 좀, 조금은 그런 사회에서 도태돼버리고 가족이랑 좀안 좋게 이렇게 끝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시작은 부시맨이었어요, 또. 잔인한 쪽으로 갔었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대상 주인공이 어떤 식으로 갔냐면은 굉장히 뭐, 이거는 뭐, 작업 과정의 얘기를 계속 설명드려서 그렇지만, 좀, 막 살인사건도 나고, 막 산속에서. 배경은 산은 계속 고집을 했는데, 그 산에서 벌어진 굉장히 그런 어떤, 뭐 빚쟁이 보증인들 막 산속으로 막 쫓아오고 그런 식으로 살인사건 나오고. 실제 화살을 쏘나요? 예, 맞아요. 애써 부시맨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이 과잉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뭘한 건가? 자괴감이 들고. 내가 하려고 했던 아이의 위안을 받았던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방법이 그러면 정말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하면서 앞에 있던 그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뒤로 배제가 됐어요. 그 시점이 아이의 시점으로 가게 되면서 그것들이 다뒷 배경 이야기로 아예 물려가는데 그것들에 관해서 설명을 할까 말까 되게 그때 넣다가 내용을 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 짐작 정도로 남겨두자.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자세히는 안 알려주겠다. 매번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주인공 아이가 그 매미를 좋아하고도 나중에 그림까지 그려놓잖아요. 할머니랑 같이 해서 약간 요 애가 이 매미에 물론 애들은 곤충을 항상 좋아하긴 하지만 이 매미에 약간 이렇게 어떤 빠지고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그리고 약간 영화적으로 약간 매미가 어쨌든 상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조카가 어느 날그 매미 탈피각이라고 하죠. 그 호물을 주워가지고 온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사실 본 적이 없고, 조카가 가져와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카가 저에게 그 매미가 얼마나 짧게 살고, 여기 이 탈피각에서 뭐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땅속에 오래 있었고, 그래서 매미가 왜 시끄럽고, 이런 거를 막 곤충 박사처럼 저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일 알바 가야 돼서 놀고 싶은데 막, 일찍 불 끄고 잠들 때 조카가 거실에서 막 노는 소리가 들려요. 걔 하루는 되게 길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하루가 길었는데 내 하루 왜 이렇게 짧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조카는 이제 막 삶을 시작하는 어떤 매미 허물에서 나와서 자기 삶을 시작해서 막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삶이 시작됐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저도 이제 죽어가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냥 그 매미를 통해서 우연히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그 안녕 부시맨에서는 사실 그 처음에 아저씨랑 그 형제랑 마주칠 때 약간 좀 어쨌든 낯선 어른이랑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이들과의 그 어떤 접촉 교류라는 게 사실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형이 처음에 동생이 그 아저씨 만나는 거안 다음에 너 그러면 안 돼. 놀러 나오지 마.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바로 다음 씬에서 제일 신나게 놀고 있더라 형이.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빨리 경계를 풀게 된 것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사실 뭐 집에 부모님 없으면은 옆집 가서 놀기도 하고, 좀 그런 어떤 타인에 대한 경계가 지금이랑 약간 좀 달랐나? 우리 어린 시절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위도하신 게 있는지. 영화에 나온 동생 나이대로 보면은 그 나이대에도 사실은 그렇게 경계를 풀기가 쉽지는 않죠, 사실은 현실에서는. 이게 뭐 6살이든 7살이든. 그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아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믿고 그 시점으로 갔을 때 바로 잠깐만 형의 언질 정도만 주고 근데
그 다음에 더 뭔가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만들면 만들수록 인위적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 과정을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느낌을 갖도록 오히려 제대로 그렇게 넘어가서 두 아이답게 아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정도의 뻔뻔함을 좀 했어요. 사실은 좀 그게 훅 넘어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예 그렇게 그냥 바로 놀게끔 다음 시간을 점프. 이제 좀 정리를 저희가 해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너무 할 얘기가 많고 또 영화들도 숨기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 영화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해서 좋긴 하지만 어쨌든 여건상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그래도 끝내기 전에 좀두 분한테 궁금했던 게두분 영화가 사실 어떤 과거를 다루거나 어떤 과거의 기억을 다루고 있는데 영화 화면이나 화면 연출 같은 것도 되게 그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를 보면은. 근데 좀 특이한 게두분다 분명 비슷한 시대를 다루고 있을 것 같은데 둘다 그리고 되게 과거를 다루고 있는 화면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화면의 질감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관객분들도 아마 그걸 보면서 느끼셨을 텐데 어떤 그런 화면을 통해서 어떤 그런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나 어떤 전략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 시나리오가 어떤 서사에 어떤 뚜렷한 막 굴곡이 있는 영화 아니어서 정말 저도 연출할 때 고민이 많아가지고 일부러 장소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지나가다가 제가 하늘을 봤는데 별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서울에서는 사실 하늘을 잘 올려다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별이 가끔 한개두개 보는데 어제 쏟아질 듯이 막 있는데 그 별이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나 뭐 자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별들을. 풍경이나 이 느낌을 영화에 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와서 촬영 감독님한테 거기 들어가는 밤 인서트들을 그 제가 사진 찍었던 메모했던 장소에 그대로 가서 담아왔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저의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뿐만 아니라 관객분들에게 그냥 어린 시절의 어떤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떤 그런 사랑의 기억을 떠올림으로써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공통이잖아요. 여름밤에 우리가 느꼈던 소리나 어떤 하늘, 풍경의 어떤 정취.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집어 넣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그러면서 다 자연스럽게 이제 밤 장면이 많다 보니까 질감도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또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의도한 부분이 있고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그 등장하는 오브제들 자체가 좀 오래된 것들이 있었고 비디오 테이프라는 게 사실 제가 영화 찍으면은 항상 그 테레비 화면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와이드 TV나 그런 게 아니라 옛날 그 아날로그 TV 같은 장면이 꼭 등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아, 꼭그 4:3 브라운관 TV 를 가지고 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영화가 굉장히 그 뭐랄까 옛날 옛스러운 느낌이 이어지는 게 아마 그런 몽타주가 그렇게 붙어버리면은 그런 느낌이 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느끼기에는 좀 톤이 좀 이렇게 복고적인 티가 나고 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소품들도 약간 그 옛날 장난감이나 아니면 옛날 가구들 같은 게 할머니 댁에 있으니까 그런 질감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 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좀 진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두분다 이게 2년 전 작품이죠, 두분 다. 2년 전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있지만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뒤에 지금 두분 하고 계시는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차기작 계획 같은 거가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독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현재는 장편 영화 시나리오를 계속 쓰고 있었고요. 또 단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또 만들려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곧또
여러 가지 형태의 영화로 아니면 또 영상으로 좀 작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계속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 영화 감독이었고, 사람들한테도 난 영화 아니면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 드라마 작가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영화 감독보다 드라마로 먼저 일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영자이모라는 장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언제 이 영화를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들어가는 그날까지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여름밤의 소리의 정민희 감독님과 그리고 안녕 무심해의 김현정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분 감독님이 아까 답변하시면서 얘기하셨다시피 되게 사실 지금 되게 힘들고 약간 서로 약간 좀 날카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뭔가 되게 따뜻하고 뭔가 푸근한 그런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화 꼭 보시고 주변에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시스터 스필링과 그리고 인디플러스 포항이 함께하는 직장인을 위한 상영회 태극기 영화관을 통해서 좋은 영화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수치면서 끝날까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